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서로 밸류값이 높은, 그러니까 후반 캐리가 가능한 픽들을 꽤나 곳곳에 섞어놨고 밸런스도 저는 꽤나 잘 갖췄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처음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라인전 단계에서 각각 킬이 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주도권상으로 봤을 때는 바텀 쪽에서 은근히 좀 갈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리, 룰루 대 트위치, 유미라는, 그러니까 서로 하이퍼 캐리들 간의 대결인데 한쪽 라인전으로 기울게 될 경우 그 뒤에 이제 후반 캐리력도 많이 줄어들어서 그쪽에서 먼저 주도권 잡는 쪽이 게임 자체가 되게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담원기아와 농심, 농심과 담원기아의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코르키 아지르 구도에서 아지르가 라인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그리고 후반에 갔을 때 코르키의 포킹을 좀 상쇄시켜줄 수 있는 유미도 있다 보니까 농심 레드포스의 뱀픽 정말 잘 짜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신기하네요. 결이 쪽이 이거는 1레벨에 우리 소환사 좀 3개다? 그렇죠. 네, 3개다 우리. 치석 트위치 셉니다. 네. 자, 체력 2까지 뽑았거든요. 미드 쪽은 이득이를 네, 썼습니다. 태전과 교환. 그냥 레드 하나 띵 먹고 들려가지고 네. 아즈리 입장에서 엄청 짜증나죠. 미드가 1렙인데 네, 캐니언은. 근데 뭐가 됐든 예. 캐니언도 분명히 초반 필살기를 그레드가 선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있어요? 네. 오히려 아파가! 오. 그리고 뒤에서 다시 진짜 오가. 그렇습니다. 탑 쪽에 이번에 점화 있는 타이밍에 한번 갔거든요. 그렇죠. 내가 달리는 거 있죠? 그거 CC 연계됐어요. 이거는 되기 전에 와, 잡았습니다. 네, 컸나. 그냥 스킬 연계가 완벽하게 됐죠.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볼까요? 네, 허우게 한번. 나 멀리서 궁 볼게. 나이스, 나이스. 야, 내 노텔, 노텔. 네, 바로 맞죠. 너구리까지 갑니다. 이제 탑이 둘 다 순간 이동이 없기 때문에 예. 나르가 뛰어오는 거는 충분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농심 레드 포스가 그걸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와, 근데 그 전에 일단 끝났다. 이게 농심 레드 포스 애매하게 나르가 왔어요. 나르가 옆구리에서 왔어요. 네. 와, 이거는 갇혀. 이거는 일단 정확히 콜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예. 그나마 자 격담. 일단은 2대1 교환! 예. 그나마 트위치가 킬 먹은 건 좀 다행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웨이브 더 이거는 한 칸 먹다가 그렇죠. 지금 음직 당하는 거죠? 한 칸 먹다가! 거죠? 먹다가 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 웨이브 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저 철거의 참 저거는 못 참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가 됐든 농심 레드포스가 맨 처음에 아직 안 갔어요! 이거 전부려! 맞았어요? 네. 그래서 살짝 결국 빠지긴 빠졌고 뭐 산 건 다행이죠 일단. 그렇습니다. 한 게 이렇게 위쪽에서 전령을 가져가는 역할입니다. 아래쪽은 날렸고요. 사실 그래서 아까 너구리 쪽에 갱을 했을 때 예. 죽였어야 돼. 너무 왔어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냥 대놓고 뭐 밀어내기만 해도 괜찮다.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뿌에다가 비디디가 같이 퍼 올려야 돼. 네. 근데 너구리 좀 아래 너구리 치고 있어요. 치고 있고 캐니언 내려갑니다. 네. 드레드 내려가야죠. 드레드 빨리 내려가다 할 수 있습니까? 코르키가 쏴대는 거라. 또 먹는게 한 일년 살아요. 드레드 넘어 백국으로 넘어갔고요. 와,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음이 급해지네요. 마음이 앞에서 계속 때리고 마음이 급해져요. 농심 레드포스가 지금 급해집니다. 맞습니다. 빠졌고요. 스킬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쓰여졌죠. 아 상대를 쫓아내고 용도 먹고 전력도 풀고. 왜냐면 사람이 막기 시작하면 당연히 정신없는 것처럼 포킹을 자꾸 맞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게 이니시 조합인데 메이킹 해야 되는데 메이킹 스킬이 빠졌어요. 예. 그냥. 근데 이미 포탑 2차는 날라갔죠. 등에서 정면에 있어요. 등에서 포킹 두들겨 맞는데 예. 등에서 이거 정면에서 하지 말는데 칼을 뽑아야 돼요. 예. 아, 두들겨 맞아요. 뽑아줘야 돼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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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 등격하라는데 아직도 맞아요. 도망가는 그리고 이거 봤나요 다본기야? 그냥 드레드가 뺏어야죠. 드레드 대도 드레드가 뺏어야 돼요. 이거 협곡에 넘어갔다. 쇼메이 다 먹을 수 인산으로 먹고 코르키를 먹고 지옥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예, 볼을 예. 저희는 지옥 같다는 게 느껴집니다. 농심 입장에서는 저희는 농심 레드포스 4용째입니다 이거 근데 농심 레드포스 저 코르키 아래 저 배다에 저거부터 일단 떨궈야 되는데 저거 심지어 수호천사를 누르고 그러니까요 비디디 옆쪽 그냥 약간 옆쪽 그냥 저도 모르겠고 비디디가 예, 비디디가 해줘 이거 괜찮아 그게 문제야 저 골 아니 이게 그냥 또 아니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LI 보스 진영이 붕괴되는데요. 진영이 붕괴됩니다. 진영이 붕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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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가 뒤에서 옵니다. 아지르가 적거장탄
하나 사이에 네. 앞이 뚫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거장으로 아지르가 옆구리 배달하려고 그랬는데 네, 4명 전사 트리플킬 먹었네요. 덕담. 그래서 황제는 외롭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수행원이 없어요. 이게 무슨 황제예요? 제가 네. 등을 보이고 있어요. 예. 아, 그런 분들이 다 누적이 돼서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만차 넘어갔고요. 다몽겨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그냥 게임 뭐, 칠 수 있죠. 뭐 있나요? 수능동 오른까지입니다. 캐년! 아 이대로! 붙어보자! 달려! 붙어보자! 달려! 대단은 없어요. 그냥 그래디어! 달려! 그래디어! 네. 달려! 그렇죠. 그냥 찍어! 타고 그냥 아무나! 예. 그리고 아무나 트위치가 옵니다. 열받았어요. 예. 네. 20분 동안 참았어요. 트위치! 20분 동안 참았어요. 약병 던지고! 네. 그냥 일로 와 캐년! 네! 일로 와! 아니 캐년 왜 이렇게 버텨요? 네. 그렇게 싸움 잘해서 아무리 싸움 잘해도 옥상에서 예. 4대1 이렇게 당하면 못 이깁니다. 리제이싱을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뭐 근데 이게 또 연계가 아지르가 뛰어야 되는데 에이, 아지르가 멀어요. 아지르가 멀어요. 트위치가 가는데 아 이게 그러면 뿌가 없으면은 다몬기아 입장에서는 너네 뭘로 이니지 걸래. 사실 상대가 몇 명이 없기 때문에 걸어본 거거든요. 쿠자오가 네. 이탈이었고 코르키도 멀었고 예. 코르키가 네. 옵니다. 아 근데 또 뒷걸음질 칩니까? 나름 쫓아가는 아, 일단 상대가 또 싸대니까 그리고 뭐 본진 찌찍찌찍 트위치 데려와야 돼요. 트위치 토킹 피하면서 그리고 본진 또 막아야 돼요. 그냥 막을까 본진입니다. 그냥 쌍둥이가 그냥 미니언이 콸콸콸 그냥 다 쏟아가고 피랫도 막고 여기 그냥 슈팅 게임이고 그냥 여기가 지옥입니다. 또다시 아 쌍둥이 하나 날아갔죠. 뿌가 있어야 되는데 트위치 궁도 없고 뿌도 없고 대단원도 없고 있는 게 없는데 아지르밖에 없어요. 아지르가 아지르가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 이거 너는, 3명, 4명 정도 넘겨야 돼. 우물까지 퍼야 돼요. 네. 이거. 이거 우물로 퍼지 않는 일단 예. 퍼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상대가 맞으면 그래도, 상대가 우물키를 먹으려고 맞으면 비디 그냥 네. 아이 눈치 보다가 슬슬 시동 걸고 예.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슬슬, 아, 근데 이게 약간 눈치 보다가 슬슬 진짜 간다. 캐니언! 아 캐니언! 아 고스트가 위험해요. 고스트 잡혀요. 아 그리고 미니언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예. 아 아지르도 지금 다 빠졌어요. 결국 토스각은 안 나오고요. 이렇게 밀리고 맞다가 한 명이나 잡자 너구리라도 맞다가 끝나는 각인데요. 아 너무 GG 열어준 대로 상대가 가져갔으니까 아 제리 가져가고 코르크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이론과 실전이 좀 다를 때가 있는 거거든요. 네. 시뮬레이션이 뭔가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 맞춘 것부터 네. 포인트 주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뱀픽상으로는 농실의 포스도 우리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플레이가 너무 안 나왔고 다몬기 입장에서는 플레이가 너무 깔끔했죠. 와, 그렇습니다. 결국 저 초중반만 해도 잔잔하던 게 그냥 부드럽게 무슨 KDA가 KDC 많이 나온 게임이 아니죠. 맞죠. 예. 합쳐서 뭐 12킬밖에 안 나왔는데 그 두 번째 전령에서 다몬기아가 라인을 바꿨을 때 붙었던 거 같아요. 거기서부터 농심 레드 포스는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다몬기아가 흐름을 잡았습니다. 네, 네 들어와야 됐다. 내가 먼저 갈 거야. 나 3줄 겸. 아니, 잠깐만 마실게. 티가 방어나겠다. 이제 보이고 한번 들어가자. 웃을게요. 아. 야, 딜로 벌려. 제리 아. 오지마. 일로 오지마. 아직부터. 아지르 내가, 내가 버릴게요. 아지르 내가 밀어줄게. 네. 아지르 좀 이거 아. 나 싸우고 아지르 막 해주면 안 되나? 아. 아지르 너무 아 조식에 있거든. 나오자 그냥 이긴 거 같아. 둘이 잡았어. 나 이 있거든. 다 치자 그냥. 다 치자. 일요일에 분석데스크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오늘의 분석데스크는 빗돌님, 리라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빗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라 남태입니다. 네, 다몬기아와 농심 레드포스의 경기로 출발했습니다. 1세트는 다몬기아가 승리했는데요. 양팀 모두 바텀이 중요한 매치업을 가져갔는데 트위치의 힘이 100% 발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좀 눈치 싸움이 농심이 먼저 걸면서 스타트가 됐죠. 제리 열었으니까 먹을 거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몬기아는 역시나 제리를 가져갔고 그 뒤에는 뭐 유미 트위치로 이 제리를 상대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 유미에 대항해서 다몬기아가 일단은 뭔가 그 그랩 서포터 같은 걸 통해가지고 강하게 유미 쪽을 압박을 주는 선택이 아니라 일찌감치 룰루를 뽑으면서 어떻게 보면 라인전 단계부터 트위치 유미를 상대로 푸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피를 가져갔던 게 첫 번째 변수였던 것 같고 리산드라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알이 빨리 가져가라라는 눈치 싸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농심 레드포스는 아지르를 뽑았는데 상대가 제리와 코르키 아지르가 뭔가 퍼올리기도 애매한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원기아에게 일부러 제리를 주고 유미와 함께 트위치가 조합됐을 때 이전 LCK에서 제리 플러스 룰루가 갉아먹는 구도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1레벨에 좋은 딜교환도 있어서 그래도 농심이 좀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심은 그냥 단순하게 후반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공격적인 픽, 뭐 아리, 뭐 바이 이렇게 이니시를 먼저 걸 수 있는 픽이 보여야 되는 게 담원기아가 어느 정도 유리함을 가져가는 순간부터 농심이 그냥 별로 네. 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공격적인 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1세트였습니다. 픽들 그렇습니다.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네, 네, 네. 뭐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장면도 사실 초반에 네. 치중됐는데 그 초반이 뭐냐면 농심이 괜찮은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 뒤로 운영적으로 담원기아에게 한번 뒤집히고 나니까 게임에 아예 반전이 맞아요, 없어서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농심 레드포스의 출발이 좋았습니다. 사실 탑에서 나르를 잡고 부드럽게 전령까지 가져가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트라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있는 트라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확실하게 나르 킬을 못 해내면 본인들 궁이 빠진 것 때문에 전령을 오히려 뺏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과감하게 화가 나기 전에 그냥 먼저 네. 나르를 잡아버렸고 이걸 기반으로 전령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나르가 오른을 밀어내는 타이밍 또한 늦춰지거든요. 그러면 오른이 사실 탑에서 1대1 솔로킬 내는 챔피언은 아니에요. 전령을 먹은 후부터는 미드 쪽으로 개입을 하면서 궁극기 뻥뻥 쏘면 사실 코르킷 또한 일어나는 시간이 더 늦춰집니다.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가 좀 픽대로 초반에 잘 굴리겠다라는 싶을 정도로 그런 장면이 나온 거죠. 전령을 가져가는 장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요만타쯤에서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는데요. 농심의 아지르를 중심으로 한 설계에서 약간의 빈틈이 보였고 또 승리를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건데 아지르가 미드 선푸시를 했고 대신에 바텀을 보인들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에고가 먼저 이쪽을 뚫어주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유미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 아지르는 헛발걸음을 했고 바텀은 여전히 제리가 선푸시를 하게 되고요. 미드는 이제 다시 코르키가 먼저 미는 턴이 돼요. 그러면 용 쪽에서 비에고 유미가 저렇게 서성서성거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담원기아가 자 이제 라인 다 밀었으니 용 쪽 우리 나갈게요 라고 뭉치면 농심은 여기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아지르는 미드를 받아먹어야 되고 트위치는 또 바텀을 받아먹어야 돼요. 이게 사실 과정은 농심이 미드 푸시, 바텀 푸시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담원이 미드와 바텀을 푸시하는 게 된 거죠. 네. 뭐 그 뒤 교전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이번 게임엔 아니었었던 것 같고 시간을 거슬러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플레이가 농심 입장에서 해볼 만했냐. 아까 비교고 아래 붙었고 아재도 왔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서 대놓고 그냥 전령 풀고 같이 바텀을 강하게 푸시를 해버리면 어차피 제리랑 룰루가 안쪽에서 받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본인들이 올라가가지고 드래곤 버스트만 하더라도 상황은 나르 오기 전에 끝났을 텐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농심이 아쉬웠고 사실 담원기아가 이긴 건데 저희가 담원기아의 활약상에 대한 장면을 따라 안 보여드린 이유는 그 뒤는 담원이 이기는 게 당연한 듯이 너무 그냥 부드럽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담원기아였습니다. 1세트 POG 만나보시죠. 오. 코르키로 쇼메이커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그냥 존재하니까 게임을 이겼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후반 가서 안 진다. 네. 코르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도 사실 요즘 코르키 하면은 항상 뭐 포킹보다는 또 패시브 활용인 것 같아요. 네. 말리 쉐이킹? 그렇죠. 표천사와 같이. 결국 저 코르키의 적극적인 딜 압박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심 레드포스가 사전 작업 없이 급하게 이니시를 했다가 네네.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고 뒤로 그냥 도망가다가 네. 하나씩 하나씩 끊기고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13표 중 12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쇼메이커 선수가 1세트 POG를 가져가게 됐고요. 담원기아가 오늘 2대0으로 승리하면 단독 3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과연 3위 쟁탈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세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서로 픽들이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전히 다른 픽들도 열린 게 많은데 매워요? 맵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래쪽에 세나 세라핀이 있기 때문에 위에선 사실 싸움 잘하는 부르저들이 많이 기용되는 게 그 유지력상으로 시너지 나거든요. 그렇죠. 저기서 만약에 특별을 했으면은 딜 부족 현상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칸나의 마지막 픽. 싸움 잘하는 부르저 계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에서 모데카이죠? 와, 친구. 약간 유미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미 카운터로서 활약할 때도 있긴 해요. 그렇죠. 약간 떨구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방에서 분리를 지켜가지고 격리를 시킨다고 하는데 다양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1대1 라인전 자체도 기본적으로 탱커류 친구들보다 안 밀리니까 붙었을 때
그래서 한타 조합을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대가 참 잘 쓰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챔피언 자체는 꽤나 괜찮은 측면은 많다고 봐서 언제나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모대의 가장 약점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게 생존기가 워낙 취약해서 6렙 전에는 특히 더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요. 지나가면서 때리든 말든 난 CS를 먹겠다. 네, 너구리 선수의 움직임이었죠. 자, 마지막 레벨업. 그리고 지나가면서 탑쪽 한번 들르는. 이게 가능했죠. 자연스럽게. 네, 전면. 오대가 좀 깊었다 보니까. 예. 근데 전면 없을 때 이러면 또 조심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죠. 정글만 막타가 문제가 아니라 칸나에 이거 라인 밀어놓는 거 한번. 유미 내렸어. 유미 내렸어. 유미. 묶는 거 장난 아니고 오히려 탈진 이후에 느리게. 그리고 탑에서도 2대2 지금 꽤나 치열한 신경전이고 그러니까 라인 밀어주는 걸 좀 막아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위에 뭐 위아래. 네. 근데 이거 칸나 전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라붙고. 네. 달라붙어서. 네. 근데 그리고 세주 비고 이 조합이 갑자기 이자 기절. 킥을 쌓아놨다가 순간 킬 각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응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세주 상대 때. 이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친구가 같이 있으면 또 스택이 같이 막 이상하게 터져요. 맞습니다. 네. 자, 귀한 이제 저기 나름 예측해서 갔습니다만 토스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캐니언 쪽, 캐니언 쪽 캐니언 물렸어요? 근처에 여러 명! 이판 좀 좋습니다. 예, 에포트가 만들었죠. 예. 저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지? 근데 세주가 또 출발. 그러니까 저런 게 싸움이 길어지잖아요. 예.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비고 넘어왔어. 비고 넘어왔어. 캐니언 걸 빼서 먹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아 그리고 너무 다시 올라가면서 필요 없구나 나. 아니 좀 어떻게 보면 과감한 액션이 어떨까 전 싶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엔 가야 돼요. 네, 상대가 집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상대 좀 다 쇼핑하고 오거든요. 네. 그 전에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죠. 이렇게 벽벽하다가 때려놓고 세주도 일단 순간이동은 돌아왔는데 문제는 정거장으로 빨리 옵니다. 그리고 세주가 집 갖다 정비하고 순간이동 타면 이거 그러니까 여기 또 싸워요. 먹고 도망갈 생각을 그러면 빨리 대단한 것들을 뜨면 골치 아파트입니다. 세주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네도 오긴 왔고 다쳤어요. 농심 농심 다쳤어요. 아니 농심 다쳤어요? 다쳤어요? 그리고 안 걸려 쇼메이커가 도망갔어요. 근데 마무리 데미지가 지금 데미지 킬이 제리가 때려요. 제리가 위에서 아래쪽에서 너구리 당사. 네. 제리가 왔거든요. 제리가 왔는데 제리가 좀 2대1 아우가 타고 있어서 통과 제리잖아요. 그렇죠. 2대1 아니고 트리플 킬. 그래서 이거 잡았는데 덕담의 덕담한테 캐리를 풀어? 그러네요 이거. 네, 이게 통과제리이기 때문에 캐리력이 하늘을 뚫습니다. 예, 다 합니다 다. 세라핌부터 볼게요. 아아 아래 볼게 아래 볼게 아래 볼게. 네. 아 저기까지 안 돼, 저기까지 안 돼. 와 일단 다시 안탄데. 네. 그러면 저 괴물같이 성장한 제리가 일단 문제겠네요. 그렇죠. 장에서 그리고 PDD가 뒤쪽에 숨어 있습니다. 요네. 자, 요네가 언덕에 있는데. 예. 이게 원래 모대가 방에 들어가면 유미를 떨구는 시스템이라 좀 카운터적인 느낌. 또 PDD가 넘어갔는데. 예. 네. 지금은 제리를 방해 데리고 가도 모대가 거기서 두들겨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네. 그냥 생 제리한테 아 그럼 모대가 너무 많이 모대가 좀 싫어하는 쪽인데 제리 쪽 제리 쪽을 마무리가 아, 아지르가 막았어요. 네, 그 제리가 살짝 딜로서는 나는데 그래도 아, 그럼 이제 반격으로 정말 아지르도 찔러내니까 결국 들어갔다가 애매하게 돼가지고 맞습니다. 아 이거 한 명 두고 걸리면 안 됩니다. 와요. 벽을 몇 개 넘어가요? 예. 1을 데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유미가 살짝 내려올 때 아 요건 이제 어때 충격이? 이거는 전멸이 없는 순전이라서 그냥 쏟아 잡아보자. 예, 그냥 어떻게든 근데 순간이도 일단 안지러워요. 오기 전에 잡았습니다. 예. 근데 저 뒤에서 예 근데 상대 근데 이게 비에고랑 유미가 왔고 제리가 너무 높이 깨거니 왔거든요. 이거 일단 유미 찍는 거야. 유미 바로 제리한테 탔어요. 예. 제리도 근데 본인 몸값이 있다 보니까 요네가 잡혀요. 요네가 잘못 넘어가요. 이래서 제리예요. 제리 덥다 이것도 제리가 또 때립니다. 또 더블 캐 또 여기 통과 제리 또 찍어요. 이거 최대한 뒤로 빠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세즈를 죽이고 시작한 한탄데. 예. 세 명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비핵으로 죽여서 나오는 게 아니 제대로 그. 모데카이 저 위험합니다. 그것도 페이지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바텀에 세 명이 있었는데 이거 이런 배치가 지금 자동차를 쫓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그런데 그 역할이 아, 내 목병을 현장급도 나왔고요. 뭐 대주라도. 하지만 아, 근데 이게 회전격이 한 번 더. 네, 일단 요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데미지가 가라! 데미지가 가라! 아니, 오히려 지금 쇼메이커도 쇼메이커 이러면 난리 나는 대단한 이게 젤이라서 적담 젤이 아지르라 호흡이 이게 날아옵니다. 그냥 벽을 타고 그럼 이러면 자연스럽게 바론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다번기야? 아, 좀 드려. 자, BDD가 한번 나와봤습니다. 캐년을 보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요. 칼이 짧습니다. 예, 아래쪽 웨이브 오죠? 벽담을 한번 끌긴 했는데 뭐 그새 끌려도 뭐 앙코르 초대박에다가 아니, 근데 무대가 방해 누구 데려가도 제가 지금 아무리 진짜 말 그대로 전문용으로 짱구를 돌려도 네. 안 됩니다. 뭐 네.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나리오가? 그냥 제리가 한 방에 갑자기 넘어져야 돼요, 한 방에. 그렇죠. 네, 저 제리가. 아, 제리. 아, 근데 너구리가 맞다 하면 돌고요. 맞췄고요. 네, 요네가 들어가긴 한데. 요네! 제리한테 맞으면, 아, 제리한테 맞으면 대화 안 됩니다. 네. 제리한테 맞으면. 제리한테 맞으면 안 돼요. 네, 일단. 대단한. 근데 이건 제리한테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니 유리 더블킬. 네. 더블킬.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에서 졌어요 모데카이. 앙코르가 있거든요. 앙코르. 예. 앙코르 혼자. 앙코르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앙코르를. 앙코르 박수 받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F 둘이 주유소 둘이. 예, 상대가 기립박. 우리는 이제 할 텐데. 그렇죠. 우리의 보급병인데. 또 예. 노래도 한번 불러야죠. 네. 예. 그 나온 만큼.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 이거 노래를. 예. 아, 노래가 울려. 앙코르가 아주 끝났어 이거 마지막에 네. 앙코르 없어요 넥서스 깨면서 GG 언제 올게 그냥 타워 쳐봐 타워 쳐봐 나 같이 있는 거 생각해 뒷라인 뒷라인 뒤에 오고 준에 있어 준에 있어 오오오 천천히 모델 맡겨줄게 모델 스타 모델 스타 나 괜찮아 요네 표한번 나 텔로 오면 끝날 듯? 끝날 듯 모델 잡고 나 텔 라인 바텀 라인 좀 데려. 세라핀 궁 있나? 궁 있을 걸? 쓴 적 없는 것 같은데. 아. 가던가 학원형 가던가 갑시 죽이려 하네 2년 만에 다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냥 한 명 한 명이 제 역할을 되게 잘했죠 그럼요 네. 다몽기아 다운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농심 레드포스는 조합을 조금 바꾸면서 어느 정도 요네 캐리를 바랬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서 경기를 지게 됐습니다 1세트도 다몽기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농심이 세나를 가져간 이후에 에포트 선수에게 주어줬고 보스트 선수가 세라핀을 플레이하기도 했는데 이 뱀픽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인게임적으로 요네가 최근에 핫하게 좀 떠올랐었던 것도 있고 네. 요네가 특히 메이지 상대로 무난하게 컸을 때는 점점 사이드 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농심의 조합에 약간 부족할 수 있는 그 어떤 딜 결정력을 올려줄 수도 있고 또 모데카이저로 탑에서 이제 세주안이 상대로 오히려 주도권도 잡는 타이밍이 나오고 데미지 밸런스도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조합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래도 할 만한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역시나 사실 이런 뱀픽과 어떤 챔피언 어떤 선수가 하냐는 당연히 팀에서 거의 뭐 이 경기를 위해서 뭐 3, 4일 아니면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내 선택이긴 하지만 결과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팬분들이 사실 의문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설득력 있게 뭔가 이야기를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세나와 세라핀을 그러면 선수가 에포트 고스트가 그렇게 됐었는지와 모데카이저나 요네도 맛깔나게 활용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기존에 알려져 있던 세나 세라핀의 스윙 같은 거 믿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역시도 의문이 남고 결국에는 다몬기아에게 제리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결과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몬기아는 뭐 1세트를 이겼기 때문에 좀 비슷한 뱀픽을 했던 것 같아요. 제리, 코르키, 이번 경기는 제리, 아지르, 미드 원딜, 후반 캐리. 근데 농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광동 프릭스가 세라핀을 쓰면서 한타에 대한 자신감을 채우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세나, 세라핀, 오공 거기다가 스웨인이 아니라 요네를 가져가면 사실 사이드 주도권이 생겨요. 스웨인보다 한타력은 약해져도. 근데 딱 요네가 세주안이를 밀어내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 때 바로 한타가 이뤄지고 제리가 3킬을 먹으면서 네. 농심이 보여주나 싶었는데 바로 컷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유지력 조합
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애매한 구도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오공에다가 요네랑 모데카이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유지력으로 넣고 들어갔을 때는 사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농심은 모데카이저 같은 챔피언이 그냥 아주 과감하고 화끈하게 앞에서 먼저 열어버려서 담원기아를 굉장히 당황시키고 그 뒤에 이제 오공과 요네의 필살기가 들어가는 그런 구도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담원기아가 계속 거리 유지를 하면서 찌르고 뭔가 체력 관리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농심이 엄청 뭔가 급하게 뒤로 막 일단은 맞고 안타를 시작하는 구도가 네. 계속 나오면서 담원기아가 한타면 한타마다 그냥 다 시원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전력 안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힘을 얻어갔던 건 담원기아였습니다. 여기서 제리가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마쳤어요. 네, 이게 요네의 순간이동을 기다렸던 게 일단은 농심 레드포스의 핵심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주아니를 밀어낸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 여기서 먼저 치는데, 근데 이게 어차피 요네가 늦게 온다 하더라도 모데카이저라는 챔피언 자체가 1대1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뒷모밍을 치면서 안에 들어가서 기다릴 게 아니라 모데카이저가 나가서 그냥 아무나 하나 데려가, 네, 정말 네. 아무나 하나 데려가도 결국에는 농심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뒷감질 치다가 맞고 시작하니까 이게 한타 구도가 너무 이상해져 버렸죠? 그렇죠. 사실 모데카이저가 1코어 타이밍 때 진짜 아무나 데려가면 거의 빈사 상태로 방 밖으로 내쫓은 다음에 결국에는 네. 농심 레드포스 조합이 마무리할 수 있는 조합인데, 모데카이저가 뒷걸음 치다 보니까 결국엔 상대방 포킹에 당했고 누군가를 데려가면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제대로 나온 적은 없지만 오공 요네가 이 제리를 상대로 들어가게 되면 대단원이 깔려도 대단원이 앞에서 와도 뒤쪽에서 우리의 앙코로가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을 터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 연계를 농심 레드포스는 못했고, 반면에 담원기아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서 세주아니가 먼저 그냥 과감하게 걸어줄 때도 있고 또 아지르 같은 경우에도 제리를 살리기도 하고 적을 그냥 아예 퍼올려가지고 상황을 만들게 되니까, 한타 자체를 담원기아가 농심 레드포스보다 너무 잘하니까 예, 이런 한타 구도가 그냥 답이 안 나오는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또 용한타 때도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리를 물려고 들어갔던 농심 레드포스에게 다시 한번 좀 유지력 조합에게는 어색한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네. 여기서도 일단 세주아니가 믿음 있는 거 봤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들어와서 용을 빨리 치고 비에고 오면 모데카이저가 데려가서 스틸 막아줄게 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아까 스틸의 영향 때문인지 너무 이걸 당겨먹고 뒤를 노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리가 3킬을 먹어서 좀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리를 잡기 위한 포지션이 된 거죠, 사실상. 네. 제리야 앞으로 좀만 더 와봐, 좀만 더 와봐 이러는 와중에 네. 결국에는 상대의 긴 사거리 네. 그런 게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맞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리를 노리는데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여기서도 앙코르를 먼저 쓸 게 아니라 오공연애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그쪽 방향으로 썼으면 사실 확정 히트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필살기 두 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쇼메이커가 덕담 살리고 덕담은 그동안 프리딜. 그렇죠. 네, 거기다가 용도 캐년은 마무리를 하고 모델 방 안에 들어와서 결국 모델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지력 조합 플러스 돌진 조합이잖아요. 근데 유지력을 빼고 돌진력만 확 강점을 살린 한타였는데 네. 제리가 결국에 살아남기 때문에 담원기아가 결국엔 대승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심 레드포스가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승리한 담원기아보다 농심 레드포스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지만, 담원기아는 1세트에서는 운영을 통해 가지고 농심 레드포스에게 압승을 거뒀다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타에서도 본인들이 훨씬 더 위에 있음을 증명을 하면서 2-0 스코어로 오늘 매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트의 POG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담의 제리 잘 쳐요. 맛있게 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덕담 켈리는 라인전은 어느 정도 증명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한타력까지 보여주면서 네. 담원기아 바텀에 힘을 봤습니다. 그렇죠. 제리로 결국에는 지속교전에서 죽지는 않으면서 적을 갉아먹다가 어느 한순간 그냥 다 부수고 들어가는 이런 능력치가 참 중요한데, 뭐 유미와의 당연히 시너지도 있지만 유미가 아니더라도 덕담의 제리는 위험 요소라는 걸 오늘 1세트 때도 그랬고 2세트 때도 결국에 증명을 해내는데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벽을 넘어다니면서 이해도가 되게 높죠. 네. 요즘 팀들이 특히 아예 레드 사이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뭔가 깜짝 뱀픽을 통해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시도를 슬금슬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리라는 OP 챔피언을 잘 다루는 덕담이 있으면 담원기아 상대로 본인들이 블루한하고 레드하는 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앞으로 담원기아에게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원기아